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화제를 조금 다르게 봐가지고, 자, 이 지금 정유라 씨 있지 않습니까? 다들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그 아마 해가 1968년입니까? 미국의 푸에블로가 여러분들 북한에 납치가 돼가지고 성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이제 귀환하는 그런 푸에블로 함장과 성무원 입에서 남북한은 다 공이 크루얼, 잔인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만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언어폭력이 폭력이지 않습니까?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도 보면은 심한 말들을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양심이 꺼리낌이라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란 것은 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악플이라는 언어폭력을 타인에 대한 이런 물리적 폭력보다 이런 더 심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행량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악플이 줄어들겠죠.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존재고 자기가 악플을 썼을 때 후속 조치로 치료해야 될 이런 대가가 크게 되면은 악플을 심하게 안 쓰죠. 미국 신문들에 들어가서 이런 보면은 영어 표현이니까 우리가 뉘앙스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심하게 욕을 쓰는 악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도 심하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소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정유라 씨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뭐 한국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읽지는 않겠습니다. 정유라 씨의 이름 신상이라든지 개인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심한 악플이나 이런 걸 다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횡량을 때리게 되면 그 다음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간첩질을 해도 뭐죠? 그냥 솜방망이처럼 뭡니까? 그냥 예? 행량이 나오니까 아무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유라 씨를 왜 그렇게 공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정순실 씨는 왜 여러분들 최순실이십니까? 왜 이 엄마 되시는 분은 왜 이제 안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예, 진짜 야만의 사회 같아요. 이게 그 악플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든요. 그게 살인하고 같은 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의 외모나 이런 걸 비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죄가,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폭력은 때리는 것만 폭력이지, 언어 폭력과 악플 폭력이라는 것이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야만의 사행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것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절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악플에 대해서는 행보를 높이면 되는 거죠. 이게 죄다. 예, 뭐 완전히 그냥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심해가지고 예.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힘들 거 아닙니까? 애를 세 명이나 키우고 수입은 간당간당 할 거고 예, 참 한국 사회에
정말 어두운 면모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떼거지로 이러면 몰려다니면서 그냥 그 악플을 남기고 그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그냥 무참하게 때리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많은 사람이 또 잘못 알려진 것이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6년 자신이 쓴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왜곡 인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국이 인용한 고소인의 위 페이스 메시지는 대통령 비선 실세 파동이 발생한 2016년 말보다 훨씬 이전인 2014년 12월 무렵에 고소인과 그러니까 이 지금 정유라 씨하고 고소인이 비선 운동에 성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은 고소인 친구 간의 온라인 설전하는 과정에 쓴 비공개 메시지다. 이것은 대통령 비선 실세 파동 내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고소인에 대한 비난 여론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안민석과 주진우, 김어준은 인터뷰와 방송 활동을 통해 정유라 씨의 친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암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비자금 들고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너무나 저열한 그런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참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사회는 이 악플이라든지 언어폭력 자체가 그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냥 폭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저도 가끔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면은 외모를 비하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예전에 일본계 미국인 해군 장관, 스타를 지냈던 분이 주한 미국 대사로 계셨지 않습니까? 이름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분의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보고, 야, 정말 수준 이하구나. 사람들이 어째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청원님은 정유라 씨에 대한 험담은 거의 살인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 엄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죠? 예. 그 사람이 처근지심이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금 처한 그런 상태나 상황을 좀 안 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지나치게 시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야, 이게 사회가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라 이런 것을 좀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이 인간인데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